동아일보에서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 151명 중 100명, 응답을 한 100명을 대상으로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최종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진봉 교수님, 예.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는 누굴까 했을 때 이낙연 전 총리,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까요? 그렇죠. 당연한 결과죠. 예, 예. 사실은. 왜냐하면 안정적인 그 지도자 이런 이미지가 이낙연 총리한테 있고 지금까지 계속 대권주자 선언에서 1위를 달려왔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낙연 전 총리를 대응할 만한 차기 후보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 지금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이런 분들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어떤 행보 자체가 예. 주목받는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끝까지 갈 거냐?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저 지지도가 정말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내년까지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응할 만한 주자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를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뽑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 본인은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대선 얘기하는 것은 전 결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저에게 책임이 맡겨진다면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1위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죠? 뭐 일부러 뭐 엉엉 울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야권 대선 주자 중에서 누가 유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야 이 초선 당선자들 모두 없음이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무주공산이라고 할 정도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거는 국민들한테 만약에 저 설문조사를 돌렸다고 하더라도 없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당 그러니까 여당의 초선들은 없음 내놓고 1등을 이제 홍준표 당선자로 뽑았거든요. 예. 네. 그는 좀 뭔가 이런 바램이 담겨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그런 강한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대권 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보여줬던 무슨 홍준표 당시 후보의 어떤 뭐 설화라든지 그때 이렇게 불거졌던 과거 저서에 나타났던 그런 것들로 볼 때 아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은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그런 바람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그런 평가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의원들이 뽑은 야권의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이 없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등은 없음인데 2번은 원희룡 제주지사거든요. 근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무소속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수당이 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40대 기술론도 나왔지만은 뭔가 기존 정치권과는 조금 떨어져 있고 젊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인물, 중도 성향의 인물을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현실보다는 이런 사람을 영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쪽 다 바람이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1위는 뭐 이낙연 전 총리 뭐 많은 여론조사 등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뭐 방금 전재현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없음을 제외하면 야권 대선 주자 여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를 또 야당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꼽고 있고 또 이제 여권 대선 주자 2위로는 물론 이제 여당에서는 2위가 없으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제 야권에서는 뭐 김부겸 뭐 의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2위로 뽑혔던 네 명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행정은 지연 지지를 끄는 게 제일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거 좀 빨리 하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행정의 속도를 매우 중시하죠. 그런 점들 국민들께서 시원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저로서는 마지막 꿈이죠.
마지막 꿈이고 초선거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도를 향한 마지막 꿈이고 출발이죠. 국회의원 수는 대선의 패러다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대선은 정치 지형이 또 바뀝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직 대선이 한 2년 반 남아있기 때문에 뭐 현재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다크호스 중에는 저도 있다. 네, 뭐 조금 전에 전지현 변호사님이 이제 야권이 바라본 대선 주자들 얘기해 주셨는데 여권에서는 또 이렇더라고요. 이낙연 뭐 총리 빼면 그 다음에 2등은 누굴까 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를 얘기했고 뭐 야권 이제 뭐 미래통합당 등등 야권에서는 이낙연 총리 다음은 뭐 없음 다음이 뭐 김부겸 의원을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시각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재명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상당히 부각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예컨대 신천지에서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행정 집행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도 먼저 경기도에서 지급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긍정적인 어떤 행동하는 정치인의 모습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죠. 그러다 예. 보니까 지지율이 많이 끌어올렸어요. 예. 이제 다만 한 가지 재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지금 지지율도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예컨대 무죄가 나오게 되면요. 지금보다 지지율은 훨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와 거의 이제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기다려봐야 된다. 다만 그 재판 결과가 만약 무죄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권 후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도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 대권 후보를 뽑을 때는 총리와 대권 주자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총리는 예. 안정적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권 후보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면도 있어야 되지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개혁에 대한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김부겸 의원을 왜 그럼 야당 의원들이 지지를 했느냐. 아무래도 김부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를 겹쳐서 예. 크게 뭐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예. 보면 그러니까 안정적인 면에서는 일정 부분 야권 입장에서 보면 김부겸 후보가 대권을 벌어서 여당이 대권을 벌어서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뭐 지형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처음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당선자들의 생각 다뤄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